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큰 관심이 있다면 아마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를 기록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받은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과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과 영생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되고 진리를, 생명을,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교는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우리에게 복음을 받은 것과 같이 복음을 나누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때 천국에서는 천군 천사가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하는 그 일에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거나 우리를 무의미하게 내비로 두지 않으십니다. 여기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던 것처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이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인물은 스데반이라는 분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일곱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인데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복된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순교하게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에는 대대적인 기독교에 대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성도들은 그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와 기타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박해는 힘듭니다. 그리고 그런 핍박은 지금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환난과 박해를 받을 때 그 핍박과 환난으로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복음은 점점 더 위축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더 힘을 얻어 더 크게 그리고 더 많은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마리아로 유대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날의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한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도시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던 복음을 교회를 교인들을 깨우쳤습니다. 그 핍박과 박해와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교인들은 사마리아와 유대, 심지어 페니키아, 키르푸스, 또 안디옥까지 전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그들은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박해라는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흩으셨습니다. 성도들을 흩으셨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이제 기독교는 끝났다고, 이제는 소멸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피를 받으셔서 도리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그런 일로, 도구로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판단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받는 박해, 특별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그 환난과 그 핍박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른 척하지도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심지어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피를, 그 헌신을, 그 고통을 하나님은 놀랍게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들, 손해들, 박해들, 환난들,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하며 교회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시키기도 하십니다. 제가 성경학을 공부할 때 감동 깊게 들었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식민지 시대 때 데이빗 분에 일어나는 그런 한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몸이 약했던 데이빗 브레이노드라는 이 청년은 21살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깊은 회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24살에 인디안, 뉴저지에 있는 인디안 부족 선교사로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당시 미국은 식민지 개척 시대이기 때문에 있던 인디안들을 쫓아내고 몰살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개척하는 그런 시대인데, 인디안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보지 않을 그때 이 데이빗 브레이너는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몸이 약했던 이 청년은 결국 5년 후 29살 때, 29살 때 죽게 됩니다. 이 데이빗 브레이너를 사랑했던 여자가 있습니다. 둘이 서로 사랑했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약혼을 하죠. 약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못하고 그냥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약혼녀가 굉장히 슬퍼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슬퍼하니까 이 슬퍼하는 이 여자를 보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죠. 아빠. 아빠가 또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이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이 선교사로 짧게 하다가 죽은 이 젊은이를 사랑했던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이 슬퍼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아빠. 근데 그 아빠가 목사님이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목회자면서 교수님이었던 분인데, 자기 딸이 슬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리고 데이빗 브레이너가 이 목사님 집에서 죽었거든요. 머무는 동안에 썼던 그 일기를 모아서 딸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 젊은이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기를 모았어요. 그걸 일기에다가 이제 이분이 글을 쓰셔가지고 이렇게 짧은 책을 썼습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자그마한 책이죠. 근데 이 자그마한 책이지만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그분이 편집한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이 읽혀지게 됐고, 이 자그마한 책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한 구도 수송공의 손에 들려지게 됩니다. 당시에 기독교는 잘못된 예정론을 가지고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예정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영혼이 예정받기로 구원됐으면 선교사가 가지 않아도 구원받을 거고 구원받지 않을 거라면 선교사가 아무리 가서 복음을 전해도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선교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천주교는 또 예수의 수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오랜 기간 전에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파송했었지만 개신교는 전혀 선교하지 않을 그때 이 영국의 한 구두수동공이 데이빗 브레인의 생애와 일기를 읽으면서 그는 선교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로 그가 자원하여 인도로 가게 되죠. 그 사람이 윌리엄 켈리라고 하는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윌리엄 켈리가 인도에 선교로 가면서 얘기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십시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그가 인도로 가고 윌리엄 켈리를 후원하기 위해서 영국의 영국 선교회가 처음으로 형성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영국 선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들이 나가는 것에 도전받았던 미국은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버마로 보내게 되면서 미국도 미국 선교회를 처음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국 선교회가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아펜셀레라고 하는 분들을 조선 땅까지 파송하게 되어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이빗 브레이너는 젊은 나이에 짧은 시간 불꽃같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정복해야 되는 대상으로만 봤던 그 인디안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보고 복음을 전하다 그는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죽음이고 의미 없는 죽음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젊은이의 일기를 통해서 선교에 눈을 감고 있던 개신교의 교회들을 깨우치게 됐고 그 일기에 감동받은 한 사람으로 시작됐던 그것이 결국 우리 조선 땅까지 한국에까지 선교사가 오게 되는 그런 미랄로 하나님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스데반의 죽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리고 교회가 핍박을 받았을 때 적들은 원수들은 이제 승리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은 그 스데반의 죽음을 미랄로 삼아서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무지 않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과 환난과 손해와 핍박을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되는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그리고 우리도 주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볼 수 있는 사람은 무명의 선교사들입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흩어졌는데 그런데 이제 이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흩어지긴 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에게 전했냐면 유대 사람들에게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 한국에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큰 핍박이 있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일본으로도 가고 중국으로도 가고 또 구소련 지역으로도 가고 남미까지 이렇게 흩어졌어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흩어졌는데 일본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누구한테 전했냐면 제1교포들한테만 전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한테는 안 전하고 중국에 가서는 조선족분들한테만 전하고 중국 사람들한테는 안 전하고 구소련 지역에서는 우리 고려인들에게만 하고 소련 사람들에게는 안 하고 남미 사람들한테는 안 하고 우리 애니깡인 우리 그렇게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절에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키프로스와 구레네, 구레네는 그 북아프리카의 그 지금의 리비아를 말하는데 아무튼 그 먼 곳에서 온 이 몇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여기 보면 출신인 몇 사람, 이름이 없는 무명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되 유대인들에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만 전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외국인들에게
헬라 사람들에게,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함께해서 많은 사람들,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이 몇 사람, 이 이름이 없는 무명의 이 선교사들은 어떻게 보면 민족적인 것을 떠나서, 인종적인 것을 떠나서, 또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선민사상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죠. 복음은 인종을 뛰어넘고 지역을 초월하고 그리고 민족을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해서 증거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안디옥교는 나중에 이방인 선교의 아주 중요한 교회가 되어지는데, 중심교회가 되어지는데, 그 교회의 시작은 바로 이름 없는 무명의 전도자들,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어떤 선민사상에 젖어들지 않고, 전통에 젖어들지 않고, 보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국 선교가 어찌 허드슨 테일러 한 사람에 의해서만 진행이 됐겠습니까? 인도 선교가 윌리엄 켈리라고 하는 탁월한 그 선교사에 의해서만 완성이 됐겠습니까? 한국 선교사가 어찌 언도도와 아펜셀러만 그 유명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졌겠습니까? 비록 우리는 알지 못하는 무명의 많은 선교사님들, 또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많은 믿음의 무명의 성도들에 의해서 증거되지 않았겠습니까? 저희가 40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 이재훈 담임 목사님의 귀한 말씀으로 많은 은혜도 받지만, 그 말씀 전에 잠깐 한 3분 정도 하는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에, 우리 한국에 알려지지 않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죠.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전도 부인들, 그들의 생애들을 우리가 보면서 굉장한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 교회는 탁월한 한두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하나님 쓰셨지만, 그러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기억되지 못하는 그 무명의 많은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사람들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무명의 이 사람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민족적인 거기에 제한받지 않고, 인종적인 거에 제한받지 않고, 또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기에 제한받지 않고 복음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지식이든 성별이든 나이든 인종이든 민족이든 문화든 그것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민족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가나 구별이나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아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음을 들을 자격이 있고, 복음을 들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종과 지역을 초월했던 이 무명의 선교사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알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나바 바울입니다. 바나바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전통에 매이지 않았던 그 무명의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들려진 예루살렘은 그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굉장히 착하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나바는 그의 이름은 원래는 요셉인데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그가 자랐던 배경은 외국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키프로스 출신인 요셉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도 불렀는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키프로스 섬 출신의 요셉이라는 레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정통적인 유대인의 그런 집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외국에서 이 예루살렘이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외국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정착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이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바나바라는 이름을 사도들로부터 별명으로 얻은 거예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죠. 어려운 사람들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품성을 성품을 가진 사람이면서 또 배경적으로는 유대인이면서 또 헬라 문화에 익숙한 그래서 헬라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의 사람입니다. 또 그는 자기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그 재산을 또 교회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도 가진 아주 헌신된 인물인 걸 봅니다.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에 딱 맞는 사람이죠. 이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이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큰 도시, 그 이 헬라 문화의 아주 중심을 이루는 그 도시의 배경에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목회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아주 적절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 그대로 그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통에 매이지 않고 이방인들을 섬기고 사역하는데 잘할 수 있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따뜻한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함께 자신의 부족함 혼자 하지 않고 팀 목회로 같이 하면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배경을 또 우리의 성격을 다 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도 않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그냥 뭐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우리의 상황을 인도하십니다. 마치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바나바를 준비시켰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가져요. 저는 이제 이렇게 좀 그 잘 웃어요. 잘 웃는데 이제 웃어서 웃는 것도 있지만 그 생긴 게 웃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어요. 또 제가 이렇게 웃는 웃음을 눈웃음이라고 그러는데 그 아주 이 눈웃음 아주 힘든데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제 얼굴에 제 이렇게 뭐 모습을 이렇게 기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제 철이 들고 또 하나님의 이제 그 계획을 깨닫고 나서는 제 얼굴을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이게 선교하기 얼마나 좋은 얼굴인지 중국에 선교사로 있을 때 중국말도 못하고 자랐는데 일단 웃으면서 접근하면 그 이렇게 낯선 외국인이 이렇게 웃으면서 오니까 좋아합니다. 어떤 분은 외모로
다가가면 벌써 도망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얼마나 성교하기 좋은 얼굴인지 몰라요. 하나님 다 이렇게 웃는 얼굴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은 한국 사람들 이렇게 조그맣잖아요. 나라도 우리 반도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냥 이제 반도에 이렇게 큰 대륙에 붙어 있는 이 반도인데 그렇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이 반도이기 때문에 너무 고통이 많지 않았습니까?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작은 나라지만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갔어요. 다 이렇게 흩어지게 됐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디아스포라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해외에 퍼져 있어요. 그렇지만 이 숫자로는 중국이 많을지 몰라도 이게 나라로 보면 지역으로 보면은 가장 많은 지역에 흩어진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입니다. 중국 사람 유대인들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없는 데가 없어요. 이 저기 로키 산맥이라고 거기 막 올라가서 헥헥거리고 거기 그래서 아 저기서 뭐 좀 먹어야겠다면 거기 한국 사람이 팔국이 있어요. 이렇게 뭐 빅벼라고 아주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 이제 호수가 있는데 거기도 가면 한국 분이 거기서 이렇게 또 일하고 계세요. 한국 분들은 없는 데가 없어요. 많은 곳에 가고 또 특별히 한국을 떠났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어렵고 슬픈 역사를 가진 이 민족의 그 슬픈 역사조차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나바를 하나님 그의 그 이 따뜻한 성품, 우리가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의 그 감동을 받는 게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원수를 품어주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말이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순교로 인해서 시작된 교회잖아요. 그 배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인들에게 있어서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주동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인들은 사울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배경이 있어요. 사울에 의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일로 흩어져서 생겨진 교회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의 원수가 있다면 사울인데 그러나 바나바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진 바나바의 그 성품은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목회하면서 지도자로 삼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껄끄러운 바울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또 그와 함께 이 교회를 하게 되는 부흥시키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그 이 안디옥, 이 시리아, 지금의 터키지만 시리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있었던 다소라는 곳, 그곳까지는 한 125마일 정도 돼요. 한 200km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타우러스 산맥이 이 동서로 있고 그 다음에 아모노스 산맥이라는 게 이제 이 남부로 있어서 이 두 산맥을 넘어가야 돼요. 제가 예전에 안디옥을 방문할 때 선교사님하고 같이 비행기를 타고 그 다소 위쪽에 있는 거기서부터 안디옥까지 가는데 그 산맥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동차로 가도 힘든 그 거리인데 그 거리를 바나바는 걸어서 뭐 노새나 그런 거 탔겠지만 그 먼 산맥을 넘어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는 또 껄끄러운 그 바울을 품고 함께 목회하며 그리고 사울이라는 바울이 이 교회에 등장하고 지도자가 되어지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12장 이후로는 이방 선교에 큰 쓰임받는 한 인물을 세우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다 그 사람의 성격들을 씁니다. 사도행전 다메섹에 가다가 회심했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갑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가지만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경계하죠. 그래서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 갔다가 그의 고향 다소에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함을, 그 열정을, 또 그의 그 헌신을 보아서 그를 데려다가 교회 지도자로 세우면서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위대한 사도로 바울을 인도하는 그 바나바의 역할을 보면 하나님 다 사람의 그 성격, 그 배경들을 쓰게 됩니다. 왜 나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는가? 왜 나는 이 믿음의 멧돼손에 이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는가? 왜 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상황인가? 왜 나는 안 믿는 가정에 시집을 왔는가? 왜 나는 잘 믿는 가정에?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 하나님 다 그것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헌신한다면,
우리를 드린다면,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심지어 전공, 우리의 비즈니스까지, 우리의 배경까지, 우리의 성격까지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 마치 찢기고 상한 복음을 들어야 될 그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 다 사용하십니다. 복음을 들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족 가운데 아직 안 믿는 가족이 있다면 우리의 친지, 친척, 또 내가 만나는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교하는 이 일을 결코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명의 성도들에 의해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안디옥교회가 시작됐던 것처럼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고 기억하심을 믿고 바나바와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제도나 간섭이나 편견이나 사람의 시선을 뛰어넘는 복음의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인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름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찬의 그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그런 한 해가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달되어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나눠지게 하여 주시고 비록 이름은 기억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